안녕하세요. 입주 눈파랑입니다. 이게 뭘까요? 뭐야, 숨은 그림 찾기야? 그건 아니고요. 저희 집에 씨앗으로 파종해서 지금 기르고 있는 리탑수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벌써 2년 전 사진이에요. 근데 리톱스는 요쯤에서 항상 요 계절쯤에서 탈피를 하면서 성장을 하거든요. 오늘 보여드릴 영상까지 치면 지금 이 사진에 있었던 시점에서부터 두 번 정도 탈피를 더 해서 자란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 눈퍼렁 손에서 벌써 2년을 자랐고요. 뭐 파종의 시기부터 하면 지금 벌써 3년을 넘게 제가 키운 건데요. 완전 대박 자랐겠죠? 자, 그럼 3년 키운 리톱스 한번 보러 가실까요? 바로 다음해인 작년에 탈피했을 적의 모습인데요. 어떻게 폴라이트보다 조금 커졌나요? 사실은 리톱스는 워낙 더디게 자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크기를 얼마나 자랐는지 보여드리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요 쬐깐한 녀석 중에 하나가 기특한 짓을 했잖아요, 요번에. 그래서 그거 보여드리려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요 이 손톱만큼도 안 되는 이 리톱스의 얼굴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 얼굴 부분에 어렴풋하게 색깔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쵸? 처음에는 얘가 왜 그런지 한참을 보고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화분을 옮기다가 얼핏 본 거예요. 이 옆구리를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지? 하고 자세히 보니까요. 세상에. 이때 한참 민달팽이와의 전쟁을 벌였었는데 탈피 갓 해가지고 이 보들보들한 이 새살을 이 민달팽이라는 뭐 쉐기가 갉아먹은 거예요. 오 마이 갓. 그래서 금세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웬걸요, 1년이란 시간이 흐른 오늘입니다. 금방이라도 녹아서 사라질 줄 알았는데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달팽이도 침범 못하게 날카로운 마사를 위에 두툼하게 깔아주기도 했었는데요. 이 마사가 벌써 물에 쓸리고 소실됐을 정도로 시간이 많이 지난 오늘에서 보니까 세상에 다른 리톱스들 막 여기저기서 탈피하면서 바쁘게 자기 몸집을 키우고 있는 이 와중에 시들시들 얼굴 찌글찌글해서 옆에 그냥 웅크리고 있었던 그 아이가 글쎄요. 짜잔. 어머나 세상에, 얼굴을, 새로운 얼굴을요, 탈피가 아니고 옆구리에서 쑥 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아우, 제가 그 사이에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어찌나 기특한지요. 원래 아픈 손가락이 계속 신경이 쓰이잖아요. 이렇게 계속 약하니까 신경이 쓰이고 있었는데 이렇게 살아나 줬으니 너무 행복한 네, 순간입니다. 자, 어떻게 이제 펄라이트보다는 조금 커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리톱스들 한 3년쯤 키우니까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리톱스들 열심히 키워가지고요. 언제쯤 보여드려야 되나? 내년에 뵙겠습니다. 리톱스는 그냥 큰 놈 사는 걸로, 씨앗 파종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걸로. 3년 키워봤자 콩알, 성격 급한 사람 힘듦. 다음에 봬요.